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 불개미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월요일인데 힘차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후원은 진심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내년과 내후년을 준비하는 종목이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컨텐츠주. 엔터주인데, 사실 제가 하이브를 고른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장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코스닥은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거의 코스피인데, 엔터주 중에 하이브가 대장주라는 믿음, SM, JYP, YG도 있지만 다 코스닥이고 요즘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왜 올랐을까요? 주식이 가벼워서 그래요. 가벼워서. 물론 거기서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매집을 꾸준하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가져가는 호흡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코스닥주는 저는 좀 체질상 안 맞는 거죠. 코스피 대장주로도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낼수 있다고 믿고 있고, 저는 계속 이렇게 인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전 직장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텀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코스닥은 투자하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제가 하이브를 투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대장주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반도체가 있는 것처럼 한류라는 게 있어요. 뭐 하이브가 단순히 BTS가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한류라고 하는 그 문화, 이미 컬처가 돼버린 뭐 K팝이 됐든 뭐 K푸드가 됐든 그 K라는 그 문화가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프라이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류 사업에서 누가 가장 현재 핫하고 돈도 많이 벌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의 약육강식 체계인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누가 독보적이냐?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요즘에 초등학생들 꿈이 1위가 뭔지 아시죠?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단순히 뭐 조회수 많이 올려서 뭐 먹방도 찍고 막 이상한 변태적인 영상도 찍으면서 막 많이 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꿈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애기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거, 내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수 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그거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단순히 공부 못해도 이런 거 잘하면 돈잘벌수 있다며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 기성세대들의 마인드고, 그들의 마인드는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알릴 수 있다는 행위 자체가 직업이 될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 아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다 보면, 그 친구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해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저는 너무 신기하고, 이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인 제가, 살아갈 앞으로 몇십 년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항공주에 투자하지, 반도체, 뭐 배터리, 뭐 바이오 이렇게 투자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갖춰져 가고 있는 기간 산업에서의 대장주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엔터주는 뭐랄까, 그 다음 세상에 새롭게 펼쳐질 산업에서 어떤 거가 가장 메리트가 있겠느냐라는 게 저는 솔직히 하이브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이유거든요. 넷플릭스라는 거 여러분 솔직히 아셨어요? 저는 작년에 처음 들은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거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지금? 저는 저번 주에 깔았습니다. 드디어. 넷플릭스 깔았는데, 이거 왜 깔은지 알겠어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한번 보면 멈출 수가 없고, 미국 드라마를 제가 그 빌리언즈라고 있는데, 이건 뭐 여담인데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는데, 약간 헤지펀드 얘긴데, 그 1화부터 시작했는데 한 시즌에 10개 정도씩 들어있는데 벌써 지금 시즌 3가 넘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저기 퇴근하고 집에서 한 10시에서 새벽 1시 정도까지는 보게 되는데 그게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재밌기도 하지만, 컨텐츠가 재밌기도 하지만, 바로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텀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 플랫폼을 만들었는지가 보여요. 볼 수밖에 없어. 가격도 저렴하고, 친구들과 아이디를 공유하면서도 볼수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지난 10년간 거의 뭐 30, 40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와 관련된 주식도 뭐 전기차나 반도체 못지 않은 폭발적인 힘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저희 기성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 어린 친구들이 막 나와서 춤추고, 랩하고 이게 무슨 사업이야. 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공룡, 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10대, 20대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그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친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에 우리는 어느 일부분은 반드시 투자를 해놓는 게 영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자부심이 있지만 한류도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반도국가에서 그 한류에서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그리고 심지어 코스피에서 어떤 기업이죠? 코스닥 말고 하이브잖아요.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펀더멘탈이 좋느냐? SMYG, JYP, 영업이익 다 합친 것보다 하이브가 많아요. 다 합쳐도 곱하기 2 하면 하이브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지금 하이브는 성장을 하고 있고, 단순히 아이돌 발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위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이죠. 위버스나 브이라이브, 네이버랑 합작을 하면서 인수를 하면서 뭔가 이제 그 10대, 20대들이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그 생태계, 문화를 아예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색한 겁니다. 기성세대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그 대장주인 그 하이브가 저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술적 분석을 봐도 상장 후에 이제 수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바닥을 찍은 뒤부터 확 매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10% 미만이었는데 1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거 그들하고 제가 매집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거를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매집 기간이고 한 10주 정도 지금 조정리를 갖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점에 매물대가 이제 거의 없다는 거, 이제 슈팅만 남은 거예요.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싶은 욕심이 들 정도로 솔직히 비율은 10%로 제가 잡았지만, 좀더 비중을 늘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차트는 굉장히 이쁘다. 그러니까 눌림목이죠. 이제 10주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은 100만 주 정도만 터져줘도 장대 양봉이 나올 거예요. 장대 양봉 나오면, 그때는 들어가기 힘드실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이제, 대한항공 때처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를 마지막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까봐 못 사고, 올라가면 더 올랄까봐 못 사고, 계속 못 사는 거거든요. 항상 분할 매수로 소량으로 이렇게 접근하신 다음에 내가 산 지점이 최저점일 거라는 기대를 저는 아예 안 하고 사요. 그냥 물려도 좋다는 생각으로 사기 때문에 꾸준하게 나의 목표가 전에 매집을 통해서 파란 불일 때는 추가 매집을 계속한다. 전 죽는다고 표현하는데, 오늘도 많이 주셨어요. 제가 가진 보유 종목에서 웬만한 건 거의 다 추가 매집을 했습니다. 인증샷을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거나 우리들의 하이브는 앞으로 단순히 BTS여서가 아니라 우리 10대들, 그리고 더 나가서 전 세계에 지금 다음 세상을 이끌 엄청난 수십억 명의 친구들이 BTS를 알고 있고, 하이브를 알고 있고, 그들을 보며
흥을 느끼고 있고 돈을 쓰고 있고 서로 유대감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자라날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하이브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팬심 때문에 투자한다기보다 저는 앞으로 이 컨텐츠주, 넷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이브는 지금 세계에서 이미 인정받은 팬덤, 그 다음에 컨텐츠의 퀄리티,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으로서도의 독보적인 유리함, 독과점이죠. 위버스랑 이제 브이라이브는 그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하이브의 주가는, 목표가는 제가 이렇게 던져도 될지 모르겠는데 100만원은 넘어가야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만원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의 바람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그래도 40만원 정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 특별한 뭔가 악재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이브는 이제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진짜 특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현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뭐 리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컨텐츠주, 그 엔터주, 그리고 우리 10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쪽 산업에 기성세대인 우리가 조금 뭐 힘을 보태는 느낌? 그런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떤가. 더 이상 우리 10대들은 구경수를 잘해서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제 딸도 절대 그렇게 키울 생각이 없어요. 단순히 본인이 잘하는 거를 시키는 걸 떠나서 이제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 개발하는, 그리고 그걸 표현해내는 크리에이티브한 이제 앞으로의 그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는 꿈들이 그들의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한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대장주인,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된 대장주 우리 하이브를 저는 한번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